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아침 7시 35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아침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오늘 이제 장중에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종목들 업그레이드 합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들 HSD 엔진. 어제 종가매매 1위용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재 2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끝 무렵에 장끝 무렵에 이렇게 매수했고요. 1시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1%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매매 1위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1시 요쯤이 타점인데요. 그 이후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살짝 상승을 하고 끝 무렵에 이렇게 사서 오늘 매도하는 게 종가매매 2위용입니다. HSD 엔진은 턴 어라운드 최근 실적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LNG, 액화 천연가스, 또 액화 석유가스, LPG,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하고요.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LNG, LPG 얘기하는 건데요. 이 엔진의 매출이 지금 현재 매출 비중에서 40% 이상 넘어가고 있고 또 선박 엔진 가격이 지금 현재 증가하면서 이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거라는 이러한 그 기대감으로 HSD 엔진이 일봉상에서 봐도요. 어제 우리 좋아하는 눌림목 자리입니다.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기회가 나오고요. 바로 이게 거래가 굉장히 급감을 했죠. 그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아주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또 HSD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또그 수익을 가져다 줄 거고요. 우리가 그리고 어제 아주 IB 투자 금요일부터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아이비 투자 많은 복합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클랩턴 또 아데나 많은 이런 그 IPO 상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종목이고요. 어제 이유 없이 하락하는 이러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그 거래도 가장 급감했던 이런 상황이고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아주 아이비 투자는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팔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기 시작한 이러한 그 종목입니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틀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반등을 기다려 봅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현재 아주 아이비 투자고요. HSD 엔진 이두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있었던 지난밤 뉴욕 증시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말씀드린 것 같이요. 뉴욕 증시, 유럽 증시와 같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은 또 S&P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또 하락하는 이러한 그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부양책 협상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7% 상승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배터리 데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에 관련된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줬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1일 20만 명, 미국이 지금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까지도 1일 1,000명대에 이러한 그 확진자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혼조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환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환자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 검사
비율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주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6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신고 확진자들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감염자가 나오는지 이 동선 파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굉장히 수도권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부터 오늘 0시부터 2.5단계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시 이후에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2.5단계가 금주에 또 1000명대가 넘어가면 완전 봉쇄인 3단계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지금 긴장한 상태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수급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그 이후에도 사노피라든가 또 화이자, 존슨앤존슨, 그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다른 백신도 지금 현재 이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업체 네 곳하고도 또그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데 중국 그 백신을 맞을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그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그 상당히 계약을 완전히 3천만 명분을 했다 이런 그 지금 현재 발표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최종 발표를 할 거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미국 하루 백신 이런 그 지금 맞고 있는 환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가 2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추수감사절 때 수백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더큰 이동이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연말에 미국의 이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 염려가 굉장히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성공 투자를 위해서 많은 우리가 그 종목들 지금 그 분석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오늘도 결국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런 2.5단계 확진자 증가세 이런 여파 때문에 결국은 그 HMR 간편식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올라갈 수 있겠고 그리고 포장재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요즘 올라가긴 했는데요. 어제 조정을 끝내고 또 재상승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어제 푸드웰이라든가 이러한 그 보라티알이라든가 또 서울식품 같은 이런 간편식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에서는 푸드웰이 시장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연일 지금 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72,900원입니다. 이런 그 상승이 경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같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그 제일 큰 흐름은요.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음압병상 이 음압병상이 부족하고요. 병상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SY가 바로 이런 음압병상과 관련해서 이동식으로요. 10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이동식 음압병상을 만든다는 이런 뉴스가 SY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이 밴드에도 뉴스를 올려놨는데 5G 관련해 가지고 올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줄 알았던 이 5G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좀못 쓰고 있는데요.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가도 거의 뭐 하루 만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5G가 아직까지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ST팜이라든가 모더나 또 엔투텍, 종근당,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러한 그 종목들이 가장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와 관련된 우리바이오, 어제 우리가 우리바이오로 종가 매매해가지고요. 큰 수익을 얻었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바이오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관련해가지고 액세스바이오가 어제 크게 올라왔는데요.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도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로 돌아선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6시간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6시간이 걸리는데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가지고 신속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키트를 가지고 있는 액세스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관련해서 AB 프로바이오도 지금 현재는 투자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상승을 많이 하던 이 AB 프로바이오가 지금 현재는 이런 보합권에 고점에서 보합권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거래가 지금 현재 터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미국의 테슬라가 굉장히 그 오늘 7%대의 이런 그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 지금 현재 관심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런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비대면 관련 이런 종목들이 오늘 순환매 형태로 어제 HMR과 포장재에 이어서 다른 이러한 그 테마가 돌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이자 관련하고 또 원격 의료 이런 관련주들, 음압병상 관련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테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은 확진자와 관련돼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의 아주 그 관심이 가장 그 높은 오늘 하루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8시 48분에 카톡으로 이러한 그 종목 드릴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